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지난번에 어린 모습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키가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꽃봉오리도 이렇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식물이 등골나물입니다. 이 등골나물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가장 큰 특징은 줄기 짧은 섬 모양의 반점들이 있습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세로로 검은 짧은 반점이 있습니다. 이게 등골나물 특징입니다. 줄기는 둥글고요. 검붉은 색입니다. 또 잎은 이렇게 마주납니다. 이 등골나물은 쌉싸하면서도 청량감 있는 향이 좋습니다. 봄철에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데쳐서 쌈이나 또 무치거나 볶아서 먹고요. 된장국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약재로 좋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패란, 산택란, 층간초 등으로 부릅니다. 맛은 매콤하며 평안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보통 여름부터 가을 꽃이 필 때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이용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활혈에 작용이 있는 약재로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성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몸속의 풍기와 습기를 없애주는 거풍 제습의 작용이 탁월해서 중풍, 반신불수 등을 예방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주고 부종을 가라앉히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네,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요. 습기가 위와 비장에 정체되어 일어나는 소화불량, 복부 팽만, 구토, 설사 등의 증세에 좋습니다. 수별로 인한 소화장애, 입에 하얗게 설때가 끼는 증상, 갈증에 유효한 약재고요. 늘 복부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에 좋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유행성 바이러스를 직접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이나 감기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고요. 감기로 인한 심한 기침가래, 폐렴, 인후염 등 기관지 질환에 좋습니다. 네, 또한 항암 작용이 있는데 특히 자궁암, 치암, 폐암, 피부암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부인과 질환, 각종 염증, 또 류머티스성 요통과 신체의 각종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네, 요즘 잎줄기를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마시면 향긋하고 좋습니다. 약재에는 잘 말린 것을 하루에 15 내지 20g씩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등골나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